네? 아, 예, 문제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파트 이어가기 전에 땡큐, 고맙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휘에 몇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파트 120 요거 아니었죠? 124쪽 아니었잖아. 네, 124쪽입니다. 자, 그래서 invite, invitation, succeed, success. 특히 succeed, success는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인지 잘 알아두라 했고요. 2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걸 써라. I think that he will never give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자면 되시고, 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 뭐기 때문에, 목적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I think he will never give up. 나는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tried our best. 우리가 우리들의 best를 tried 했다. 우리는 우리들의 최선을 다했다. To cheer them up.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cheer up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뭐다? 이어동사.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가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that he will never give it up 을 넣을 수 있죠. 이어동사입니다. 계속해서 he wants to be a firefighter when he grows up. 그가 뭐한다? 원하죠. 무엇을? firefighter 되는 것을. 명사적이고요. when he grows up 그가 뭐 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자랐을 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es he want to be a firefight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 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en은 여러분들이 배운 세 개의 when 중에서 뭐예요? 두 번째 배운 라고 했을 때 문법적 명칭은 뭐다? 접속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그렇죠? When he will grow up 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보리장머리 없는 새끼 이러겠죠. 기억 안 나십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일 어떤 말에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일 때 뭐라 그러고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그랬죠. When, where, how, why니까 부사절입니다.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니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 뭐 미래 시제가 현재 뭐 미래 시제가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로 표현된다라고 말하든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 써라. The bottom back part of the foot. The bottom back part가 뭘까? The bottom back part. 그렇죠. 일단은 bottom이니까 top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back이니까 for 뭐 front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뒤쪽이죠. 그렇죠. part 부분. 그렇죠. of the foot. 무엇의 발의 아래쪽 뒷부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heel 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언덕이라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 파트에서 뭐 배웠었냐? 아, 좀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Can you do me a favor?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꼬리 Can you do me a favor?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됐습니까? Can you니까 4종 세트고 이거를 may I ask?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배운 대표 표현은 you인데 여기에 I를 넣어 주어를 you가 아닌 I로 바꿔서 너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니? 전부 같은 얘기니까 여기에 you가 있는 건지 I가 있는 건지 여기서 대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릴만한 게 그겁니다. 됐습니까? 너는 해줄 수 있니? 내가 요청해도 될까? 됐습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Can you walk my dog? 뭔가 부탁한 것 같은데 뭐 부탁했어? 나에게를 산책시켜줄 수 있겠니? 그럼 can you니까 몇 종?
4종이죠. 됐습니까? 3종이, 3종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I broke my leg. 뭐라 그래요? 발이 부러졌대죠. 그럼 여기에 뭐 해준다고 했겠어? 거절했겠어? 거절했으니까 뭐 칸수 맞추든 말든 뭐 어쨌든 일단 가능한 게 뭐가 있겠다? Sorry but I can't가 가능하겠죠. 아이고. Sorry 이상하네. 그쵸? Sorry. 쉼표. But I can't 뒤에 생긴 뜻말 walk your dog이겠죠. Sorry but I can't walk your dog. 너에게를 산책시켜줄 수가 없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I로 시작하는 것 중에 뭐 여기다가 그렇죠. I'm sorry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I'm afraid 같은 거 있죠. Afraid 아직 못 친 I'm afraid 뒤에는 but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that이 있었기 때문에 that I can't. I'm afraid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뭐 grateful이라든지 appreciate라든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의 준 게 I can't thank you를 보고 아 난 너한테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거 고마워하지 않는 거라고 애들 착각하는데 끝에 enough를 붙여서 어찌 감사할 수가 없다.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왜? 네가 너무 큰 도움을 줘서. 됐습니까? 뭐 왜 I don't know what to say 같은 거 의문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니까 하필이면 얘가 있어. 그쵸? 그쵸? 얘는 좀 이따가 완성시키면 드러나겠지만 이거야 동명사. 일본 이름 뭔지 모르죠. 동명사. 그러면 나를 너의 파티에 초대해 준 것 때문에 누구한테 뭐 한다? Thank. 그쵸? 너에게 thank 한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My pleasur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You're welcome. 기억들 하셔야죠. 그쵸? Not at all. 오케이.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두 번째 Listen and Speak 1에서는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이런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서는 뭐였냐면은 뭐였습니까? 고마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my pleasure 이런 거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부터 완성시켜 봅시다.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걸이 뭐래요? What doing this weekend, Eric? 그랬더니 뭐라 한 다음에 I just stay home and watch TV 했으니까 nothing. 그렇죠.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좀 이따가 형 광팬이 칠할 것 같죠? 아이고. 됐습니까? Nothing special. I just stay home and watch TV.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Great.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Can you come?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자 일단 광팬이 한번 칠해보면 What are you doing 부분과 this weekend를 묶어서 뭔가 설명하겠죠. 됐습니까? This weekend의 뜻은?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Are you doing의 원래 뜻은?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죠. 그렇죠. This weekend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nothing special에도 중요해야 되겠죠. nothing special.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 am going to를 안 쓰고 왜 I를 썼는지 왜 I am going to가 아닌 I'll just stay home and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라는 것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Okay, great. I'm having a birthday party. 마찬가지죠. 제일 앞에 했던 것과 같습니다. I'm having a birthday party 하고 I'm having 하고 this weekend 하고 연결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can you come 뭐 하기? 부탁 요청하기. 그렇죠. 제안하기. 됐습니까? 부탁 요청 제안하는 거죠. 여기는 뭐 부탁이라기보단 제안이 좋겠네. 그치? 됐습니까? 일단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 표현 자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됐습니까? 이렇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그렇죠. 미래죠. 그래서 이건 모든 뭐에 대한 모두 계획된 미래를 무슨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현재 진행형. 여기 원래 뜻은 하는 중이니인데 this weekend로 합치면 무엇을 이번 주말에 할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았는지 에릭한테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거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웠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 표현해야 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너무 굵다 그치?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요 부분만 보면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인데 뭐하는 중이야? 라고 현재 진행형인데 이런 게 붙는 바람에 계획된 미래 Planned future, well-planned future를 표현하는 거다. 자, nothing special에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다? 네 글자로 얘기하면 되겠죠? 뭐?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됐습니까?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등은 전부 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래퍼 같네? 됐습니까? Nothing special. 특별한 건 없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I'm going to just stay home and I am going to watch TV 안 한 이유는 얘가 계획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거를 막 계획 세워놓고 집에 있을 계획이고 TV를 볼 계획을 다 세워놨겠어요. 그냥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다. 됐습니까? I'll just stay home and 그렇죠. I'll watch TV. 됐습니까? 그냥 집에 머무를 거고 TV 볼 거야. 그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뭐 했냐 하면 뭐 특별한 계획 없다는 걸 확인했죠. 그랬더니 great 잘 됐구나. I'm having 마찬가지죠. 나는 이 파티까지 합치면 have a party의 뜻은 그렇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두 가지 더 배웠는데 hold a party랑 그 다음에 throw a party가 있었죠. hold a party, throw a party, have a party, throw a party. 그럼 학교 친구들한테 throw a party가 무슨 뜻이니 물어보면 파티를 던진다 이러면 바보야 이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씨. 됐습니까? 오케이. 파티를 열다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this weekend하고 연관지어서 this weekend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미래니까 I'm having은 나는 파티를 열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열 계획이다. 뭐된 미래? 된 미래를 진행형으로 됐습니까? 나 파티하고 있는 중이야 가 아니란 말이에요. Can you come? Could you come? Will you come? Would you come? 됐습니까?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라 그랬겠어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My pleasure. 이런 거 얘기했겠죠. 뭔가? That's nothing.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닌데. That's nothing. 나래로?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거래 이름은? 그렇죠. 보이의 이름은? 에릭. 에릭. 어떤 여자애가 에릭한테 첫 문장에서 계획을 물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저녁 때 계획 물었죠? 아니요. 그렇죠.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할 거야? 됐습니까? 토요일이겠죠 정확하게는. 됐습니까? 위켄드니까. 토요일 날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특별한 거 없고 그래서 그냥 뭐 하고 뭐 할 거다. 집에 있고 TV 볼 거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우 훌륭한 계획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걸은 남자아이의 주말 계획이 아주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큰 난리죠. Great! 오, 훌륭하군! 이랬는데, 어, 이거 듣고 훌륭하군 했으니까, 아, 멋진 계획인데! 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됐습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멋진 계획인데가 아니고, 마침 잘 됐구나, 이 뜻이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획된 미래 I'm having a, I'm holding a, I'm throwing a birthday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은 에릭의 생일이죠? 아니요. 그렇죠. 여자아이 생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come 이라고 뭐 했습니까? invite 했죠. 됐습니까? can I invite you to my birthday party 했죠. 그쵸? 뭐라고요? Can I invite you to
my birthday party. 내가 너를 나의 birthday party에 invite 해도 되겠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그래서 걸과 보이의 이번 언제의 무엇이 뭐다? 이번 주말의, 그렇죠, 계획은 뭐다? 함께 birthday party를 즐기는 거, 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꽈놓을 수 있는 거, 뭐 이번 뭐 오늘 저녁 때 계획을 묻고 답했다 이딴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뭐 에릭의 생일이다 아니고요. 걸의 생일이고요. 됐습니까? 뭐 걸은 뭐 에릭의 계획이 아주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에릭은 뭐 여자 걸의 초대를 거절했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And Eric 했죠.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계획된 미래. 그랬더니 대답이 어순주의죠. Nothing specia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And I'll watch TV. 그래서 will을 쓴 이유, 막연한 미래이기 때문에 be going to라든지 I am staying, 얘가 만약에 대답을 I am just staying home 했으면 계획 다 세워놓은 거야. and watching TV, TV 볼 계획도 다 세워놓은 거야. 됐습니까? Okay, be going to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 멋진 계획이다 라면서가 아니고 마침 잘 됐구나 라면서 뭐라 그래요? Gr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This weekend. 그렇죠? 그래서 파티를 열다 3종 세트였죠. 그래서 잘 됐구나. Great. 나는 I a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Can you come? 됐습니까? 그랬더니 S로 시작하는 그 말을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뭐 인바이링의 형태 조심하라라고 수업시간에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거려 놓고 나중에 시험지에서 Thank you for invite me 있는데 그래? 아무 문상 없군. 꼭 있다니까 그래 애들이. 됐습니까? 초대하다 고마워, 초대하는 것 때문에 고마워, 초대하는 것의 형태로 해주세요 제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제발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제자가 시자로 바뀌죠. 왜? 됐습니까? 왜? 어, 제가 C 알파벳 C로 바뀐다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Communicate 의사소통.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섞입니다 이제. 그렇죠? 제일 먼저 뭐였냐? 부탁하는 거고요. 네. 부탁했는데 부탁을 들어주면 어떻겠어? 시원. 고맙겠지. 그치? 고마우니까 고맙다 했겠지. 걷다 대고 뭐, 에이 그래 넌 고마워해야 돼 이러겠어? 아니 뭐 그런 말 해 뭐 그런 말 안 해도 돼. 내가 좋은 거야. 됐습니까? 이런 얘기 쭉 나오겠죠. 딱 봐도 뭐 스토리가 딱 짜지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이든과 유리에 대합니다. 누가 제이든이고 제이든에게 해당되는 정보, 유리에게 해당되는 정보. 됐습니까? 무엇을 부탁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제이든 유리. 그렇죠. 가장 대표 표현 나왔죠. Can you do me? 근데 can you do me a favor 하려니까 그렇죠? 감이 안 맞네. Can you give me a hand 할까? Can you give me a hand? 해도 되겠네. 뭐 뭘 해도 되겠죠. Can you give me a hand 괜찮네. 그니까 좀 봐줘 답 이건. 어? 어디 칸이 맞지? Can you do me a favor라고? Can you do me? 어 맞네. 어 아까 뭐였지? Do you do me라고 했어. 아 그래? Can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Sure. What is it? Jaden. 그랬죠. 좀 빠른가요? 네, 쓴 시간 드릴게요. 제이든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됐습니까? Okay, baseball cap for a girl? 그랬더니 유리가 Yes, of course. Who is it for? 그랬더니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그랬더니 유리가
Oh,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맞습니까?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유리가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그랬더니 she broke her leg. Okay, 당연히 why이겠죠.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그래서 자, 앞만 길어봤자 했죠. 그렇죠. 그녀를이죠, 원래. 그녀를 응원해 주다죠. 그래서 I just want to cheer her up. Cheer her up. Cheer her up. I just want to cheer her up. 그랬더니 유리가 Oh, I see.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그랬더니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됐습니까? 자, 일단 빈칸 채워봤고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볼 거. Can you do me a favor? 바꿔 쓸 수 있는 패트를 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서로 막 쳐다보는데 누가 일빠일까? 누가 마지막일까? 막 이러면서 Sure, what is it, Jaden? 에서는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니까 뭐 it을 뭐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면 뭐 대신 왔으니까 그게 뭘까? 만약에 that이나 this 같은 걸로 못 바꿨쓴다면 뭐 그럼 둘 중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했죠. 그래서 어이구야? 넌 뭐해? 넌 뭐 왔다 갔다 난리냐. 자, can we, 제, 이 문장, 제이든이 하는 말 자체를 끝에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로 하고 싶다면, 이 문장 전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뭐, go 대신에 going을 쓰는 방법도 있죠. 됐습니까? going을 써서 같은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잖아. can we니까. 됐습니까? Can we go shopping? 자, 그 다음에 go doing이 보이면 go doing. 뭐 하러 가다.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뭐, 뭐 can we go to shop 하면 안 돼. 그래서 go doing이란 표현이 있어.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여기에 연달아가 나오네, 연달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비워놓고 뭐 들어가게. 그래서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그 정도는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유리가 Yes, of course. Who is it for?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할 것 같아? It 하겠죠. 됐습니까? 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부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하고 있죠. 뭐 it에 대한 얘기 마찬가지 똑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y little sister란 대답 듣고 싶어. My little sister. My little sister Kat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는 문장을 만들면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오케이. 그랬더니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요거 아까 나왔던 그거죠. 됐습니까? Are you getting? 그 다음에 gett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getting 대신에 이 단어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er를 여기로 보내는 방법도 있죠.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그래서 her의 위치를 birthday gift 뒤로 보내는 방법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w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until 비어 있을 때 됐습니까?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습니까? 10월 달까지는 아니야. 그럼 몇 월에 뭐야 제이든의 시스터 birthday가 있다라는 거 October에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거 정보도 알아둬야 되겠죠. 뭐 제이든의 생일은 10월이다. 아니야. 유리의 생일은 10월이다. 뭐 제이든이랑 유리 생일 나오지도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예? 10월 며칠이다 이 말인 거예요. 10월 며칠이다. Until October의 의미가 10월 며칠이니까 10월까지는 아니야. 10월 돼야지 10월에 그녀의 생일이 있어 이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 셋 중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4가 또 나오네? 그치? 오케이 뭐 왜겠어 이런 의미니까 for 뭐야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했듯이 누구를 위한 뭐를 위해 간단 말입니까? 여자아이를 위한 뭐를 위해서 야구 모자를 위해서 같이 쇼핑 가고 그러니까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서니까 for 밖에 또 있겠어요? 됐습니까? She broke a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됐습니까? 그래서 예시제는 뭐고 그 다음에 예시제는 뭐니까 선생님이 좀 이따 뭔 그림을 그리겠죠 설명하면서 얘랑 연결해서 됐습니까? 타는 동안 다리를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됐습니까? Hey, I was just want to cheer her up 어순주의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 her는 누구 대신 왔는지 지금 대답할 수 있죠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이름이 있잖아 케이트 얘를 her 대신에 케이트로 바꿨을 때는 뭔 일이 생기는지 왜 그런 짓을 해요 굳이 선생님 그냥 있는 대로 놔두지 됐습니까 Oh I see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됐습니까 So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perfectly가 아닌지 해석해보면 perfectly가 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perfectly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That sounds perfect 뜻이 뭐예요? 그거 완벽하게 들린다 완전 딱 들어맞게 어찌 들린다야 어떤 들린다야 우리말로 하면 어찌죠 근데 왜 영어에서는 얘를 뭐로 바꿨어도 그렇게 큰 뜻이 안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운드 대신에 그치 지민아?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 상태가 나 같아 지금 됐습니까? 너도 잠 못 잤냐? 오케이 자 그렇구요 그러면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보도록 하겠구요 아 참 그리고 땡큐란 말 듣고 이제 유리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땡큐 뒤에 여기에 뭐 있잖아 그치? 그렇죠 땡큐 뒤에 뭘 넣을 수 있잖아 됐습니까? 고맙다고 했는데 그냥 고맙다 하는 것보다는 고마워하는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또 같은 거 뭐냐고 당연하지 아까 그거 하긴 했잖아 와우 4형식 3형식 저한 것까지 했네 그렇죠? 또 선배 뭐가 있어 그렇죠 또 갠유김면 그런 것도 쭉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할까요? it은 뭐? 오케이 앞에 나왔던 거 또 얘기하는데 그렇죠 what is the favor고요 우리말로 하면 그 부탁이라고 하면 되겠죠 what is the favor 그 호의가 뭔데 그 부탁이 뭔데 what is the favor 됐습니까? 그 말은 얘를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죠 What is that? 됐습니까? 그 뭔데? What is that, Jaden? 됐습니까? What is that? What is it? 그래서 go doing 알아두시고요 형태, 샵의 형태 게다가 또 샵의 형태 P 두 개 써야 되는데 멍하니 또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birthday cap for a girl? 됐습니까? 잠시만요 이 시간대가 그렇네 정신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단 요거에 대한 거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Why? 그렇죠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for what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for what을 줄이면 뭐가 된다? why가 되겠죠. for what의 뜻은 뭐겠어? 뭘 위해서 이 말이죠. 뭘 위해서 쇼핑 가자고? 베이스볼 캡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또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일찍 일어났니? 왜 일찍 일어났냐고 똑같죠. 됐습니까? for what이고요. 그 다음에 여 뒤에 있는 for girl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for는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고 전치사가 하는 일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에 배웠어요. 무슨 시나 무슨 시한다 어떤 시나 어찌 시한다고 했고요. 요 녀석은 요 덩어리는 부사고요. 요 덩어리는 베이스볼 캡을 꾸며주는 형용사죠. 됐습니까? 어떤 야구모자? 여성, 여자아이용 야구모자. 어떤 여자아이용? 됐습니까? 공통으로 for가 들어간 점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we go shopping together? 왜? for baseball cap for gir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es of course. who is it for? 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유리가 제이든한테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쵸? 그게 또 은근슬쩍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잖아. 맞습니까? 제이든은 틀림없이 보이인데 그쵸? 어, baseball cap for girl 하니까 oh, yes of course! 이때 기분 좋았었지. 그런 다음에 이제 who is it for? 됐습니까? 누구를 위한 건데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that으로 바꿨을 수 없죠. 그쵸? the baseball cap for a girl 대신 왔으니까 that 가능하죠. who is that for? 됐습니까?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단 말이야? who is the baseball cap for a girl? 그거를 위한 베이스볼 캡은 누구를 위한 건데? 그쵸? 이게 한 덩어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봐봐. 그건 누굴 위한 거니? 라는 말은 결국은 여성용 야구 모자가 누구를 위한 거니? 이 말이잖아. 그래서 who is the baseball cap for a girl for? for가 연달아 막 for a girl for 이러네요. who is the baseball cap for a girl for?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를 위한 거야? 누구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 it은 계속 나온 것들. 자, 근데 여기에 it하고 여기에 it하고 공통점은 인칭 대명사지만 이 it은 what is the favor 대신 왔고 이 it은 the baseball cap for a girl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 it은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걸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에서는 뭐도 나올 수 있냐? 여기에 눈앞 지금 유리 눈 안에 보이는 it들을 쭉쭉쭉쭉 밑줄 꺼놓고 다 가리키는 게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그렇죠. 또 그래서 the baseball 발음이 어렵네. The baseball cap for girl is for my little sister Kate. 만약에 여기에 little brother 이러면 자기 brother를 엿먹이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brother한테 누구용 캡을 사주는 거야? 그래서 걸용 사주니까 자 이거 써. 분홍분홍 이쁘지. 됐습니까? 남자는 삥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동생 더 베이스 그러니까 자기가 사줄 선물은 케이트를 위한 거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그래서 are you getting 됐습니까? 무슨 뜻이고 너는 사는 중이니? 이 말이죠. 그쵸. 또 무슨 뜻이다? 너는 살 계획이니? 됐습니까? 어, 너는 살 계획이니?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로 미래를 또 표현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미래. Are you going to get? 됐습니까? Are you going to get her birthday gift? 됐습니까? 지민, 그럼 허를 뒤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할래? Are you? 오케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 I will get it birthday gift for her. 그렇지. 바로 여기 밑에 있네. 됐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면 우리가 뭐 하고 놀고 있어 지금 get 지금 위에 있는 건 get a b고 여기에 ge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까 전에 내가 gett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내 지금 현재 내용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buying이잖아요. 그러니까 get a b가 지금 a에게 b를 사주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buy는 사형식 동사이고 직접 목적어를 뒤로 보낼 때 전치사 뭘 달고 보내? 그렇죠. make a b, make b for a 기억들 나십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for를 붙여서 데리고 가도 되겠죠. Are you getting her a birth? Are you getting a birthday gift for her? 됐습니까? 그리고 her가 가리키는 건 누구? Kate죠. You는 Eric이고, 아, Jaden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s Jade 여기서 이 뭐 여기에서 뭐 이 다 하고 대화를 다 읽고 나서 뭐 is Jaden getting Kate a birthday gift? 하면 yes죠. 근데 만약에 Is Jaden getting Yuri a birthday gift? 하는 순간 틀린 거죠. 됐습니까? 유리에게 사줄 계획이 아니고 케이트한테 사줄 계획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 Kate's birthday isn't until October. 10월이 될 때까지는 생일이 아니다. 잠깐 이 문장부터 이제 꽈놓은 거야.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제이드는 유리 선물 생일 선물로 야구 모자를 사줄 거다 틀렸고요. 제이드는 케이트의 생일 선물로 야구 모자 사줄 거다 틀렸고요. 됐습니까? 케이트를 위하여 가지고 보고 봐. 맞는지 알아야 돼요. 제이드니 케이트를 위하여 야구 모자를 생일 선물로 사줄 거다. 끝에 안 보고 생일 선물 아니거든. 됐습니까? 꽈놓은 거야. 대화가 베베 꼬여 있어. 등장인물도 이름도 복잡하고요. 관계 제이든하고 그 다음에 아참 지금은 돋보기 하는 거지 좀 이따 할 거를 지금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어떻든 until 주의하라 했습니다. 비어 있으면 이 자리에는 until이다. 10월이 될 때까지는 until October 됐습니까? No, Kate's birthday is until October.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일단 무슨 뜻이야? 뭐 그러면이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아직도 몰라? If so 늘려놓으면 뭐가 돼? If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를 이렇게 then으로 주변놨죠. 만약 그녀의 생일이 10월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면 why are you getting? 왜 사줄 계획이니? 됐습니까? If her birthday, if Kate's birthday isn't until October,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뒤로 가겠습니다. for 있습니다. 이제 get a b였던 것을 get b for a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빼박 for죠. 됐습니까?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그래서 Kat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언제 있었는지 정보 잘 파악하세요. 뭐 지난달 아니고요. 어제 아니고요. 지난 주말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지난주에 자전거 타는 동안 다리를 부러뜨렸어. 그래서 이 broke하고 while하고 was riding을 보고 어떤 그림 그린다? 이런 그림 그리겠죠. 됐습니까? 요거 먼저 그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두 가지 동작 중에 was riding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broke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자전거 타는 동안 다리가 부러졌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while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동안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roke가 과거니까 여기도 당연히 언제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죠. 오케이. I just want to cheer Kate up. Kate로 바꾸면 I just want to cheer up Kate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이든한테 왜 사주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뭐라고 할 수 있어? To cheer her up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 이번엔 to 부정사의 무슨 정법으로 바뀌었어? 부사정법이죠. 지금은 무슨 정법이야? want의 그러니까 명사정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사주니? To cheer her up 하기 위하여 사준다. 지금은 명사잖아. want to, I just want, 난 그냥 원한다. 그녀를 기운 북돋아 주는 것. 됐습니까?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why에 앞에 보면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온 거예요. I just want to cheer her up.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명사야. 근데 I just want가 아니고 I am getting the baseball cap으로 바꿔놨다 치자. 그렇죠? I'm getting a baseball cap 하면 나는 뭐 할 예정이다? 야구보다 살 계획이다? 왜로 바뀌어버리죠? To cheer up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대신에 여기 just want를 썼으니까 to 부동산의 명사의 용법인 건가? 얘는 여기 갖다 놔도 잘 어울리고 저기 갖다 놔도 잘 어울리고 막 이러죠. 왜? 뜻이 여러 개니까. 됐습니까? Oh, I know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안 돼? I know 하면 네가 말 안 해줘도 벌써 알고 있던 거 왜 말해주냐? 귀찮다고요. I see는 네가 말해줘서 이제 이해가 되면서 기분은 나쁘겠죠. 내 게 아니라니. 됐습니까? Oh, I see. 뭐 이랬겠죠. 됐습니까? 알겠어. I can't go this Friday afternoon.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얘들 이게 뭐 별 거 아닌 거지만 정보를 알아야 돼. When are they going to go shopping? 했을 때 this Friday afternoon. 됐습니까? 이번 주말 오후에 갈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sounds perfect 했고요. that은 뭐 대신 왔고 요거를 데리고 왔죠. You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sounds perfect. 네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딱 맞네. 딱이네 딱.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und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that is perfect죠. That is perfect. 그거 딱이네. 근데 그걸 sounds로 바꿔서 그거 딱 맞아 들린다. 그래서 여긴 perfectly가 못 오고 몇 형식? 됐습니까? 보호가 있죠, 보호. 그렇죠? 보호할 수 있는 건 명사랑 형용사라 그랬지 부사는 안 된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해석상 부사가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 됐습니까? look 어떤의 문법이었습니다. Okay, that sounds perfect. That you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sounds perfect. 됐습니까? Thank you for going shopping together this Friday afternoon to get a baseball cap for a girl.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 이번 금요일 오후에 to get a baseball cap for a girl 하기 위하여 나랑 같이 가줘서 쇼핑 가줘서 고마워. 예, 간단하게 thank you for going shopping with me together. Thank you for going shopping together. With together야? 함께와 함께야? With me 하든지 together 하든지 뭐. Thank you for going shopping together with me. Together 또는 with me라고 같은 뜻이니까. Okay. 그래서 유리가 뭐라 그래요? You're welcome. That's nothing. Not at all. 됐습니까? 그 시리즈 my pleasure.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화가 좀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부탁하는 애는 누구고? 유리, 케이트 아니고 제이든이고, 부탁하는 내용은 뭐다? 같이 여성용, 됐습니까? 걸용, 베이스볼 캡 사러 쇼핑 가자. 아니, 쇼핑 가자.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크다란 실수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제이든이 가자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싸 좋다 이러면서 가자고 한 거죠. 그렇죠. Of course. 아 좋아. 나 내 혹시 내 거 아니야? Who is it for? 됐습니까? 그랬더니 It's for you 이럴 줄 알았는데. 됐습니까?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됐습니까? Shit. 내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 생일이라 사주는 거야? 이거 어쩌고 섭섭한 마음을 꾹 누르면서. So, oh,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 사주는 거야? 아니야.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10월 될 때까지 아닌데. 그럼 도대체 왜 사주는데? 니들 둘이 그렇게 사이 안 좋잖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애가
어떻게 돼 있어? 다운돼 있죠. 그래서 업 시켜주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겠고, 시간 대충 뭐 정확한 시간은 안 잡았지만 날짜와 요일과 그다음 대략적인 시간 오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쯤이면 학원 오전에 보강 갔다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후에 가면 더 딱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이 쇼핑 가줘서 고맙고, 뭐,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유리가 You're welcome 안 하는 이유가 있어. You're welcome 왜 없어? 됐습니까? 에이씨,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여기서 뭐 해보려? Yes, of course 하는 바람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자세 막 비비꼬나 이건 분명히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걸 분명히 물어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누가 부탁했더라? 제이든이.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죠. Favor 유리. 그랬습니까?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그랬더니 여기서 실수해버립니다. 아, 여기 아닌가? 그렇죠. Sure. 그렇죠. 뭐 그런 거 쓰죠. 그렇죠. 뭘 써도 상관없어. Sure. 그렇죠. Sure. What is it? Jaden. 됐습니까? What is 여기에 있은 뭐 해봤다고? What is the favor 부탁이 뭔데?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가줄 수, 쇼핑 가줄 수 있겠니? 함께. 됐습니까? 뭐를 위한 뭐를 위해 뭐를 위한 뭐를 위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뭐가 연달아 나왔더라. 뭐가 연달아 나왔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서 문장 익혀 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여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서 또 yes of course 하죠. 아싸 나 모자 사주나 보다. 그래서 yes of course. 그 다음에 뭐 할래? 뭐 어쩌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물어보잖아. 왜 나한테 물어봐? 다 가르쳐줬으면 네가 대답할 차례잖아. Who is it for죠? Who is the cap for? 간단하게 읽히고 싶으면 Who is the cap for? 됐습니다. 그 모자 누굴 위한 건데가 뭐라고요? Who is it for? Who is it for? 됐습니까? 승빈아. 오케이. 그랬더니 아이고 대답하는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It's for little sister Kate. 됐습니까? The cap is for my little sister Kate. 됐습니까? That is for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망하면서 너 뭐 해줄 계획이구나 를 계획된 미래로 표현하죠. 사주다를 by 안 쓰고 뭘 썼고요. 그 다음에 사용식으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 준비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그렇죠.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Get A, B. 됐습니까? Are you getting Kate a birthday gift? 그랬더니 대답이 일단 시작이 No죠. 그리고 나서 생일이 되어줘. 언제 몇 월 달이라는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이들 말하기 No. Her birthday is until October. Is야, isn't야. Isn't. 됐습니까? Is until October. 됐습니까? Is until 하면 안 돼. 됐습니까? 10월이나 돼야 돼. Her birthday is until 주의하라고 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생각했던 대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어떤 의문사가 나오겠어? Why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니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연결성이야. 됐습니까? 다음 말을 뭐 하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then why are you getting 이번에는 삼형식이야. Why are you getting a birthday cap for her? 또 for 나온다 했죠.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동안했다. 그냥 나는 에? 그렇죠. 동안했죠. 그렇죠? 언제 그랬더라? 지난 주말에 그랬죠. 그렇죠. 지난 주에 그랬죠. 그냥 지난 주말 아니고 위켄드가 아니고 위크가 들어가 있죠. 지난 주에 그랬습니다.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난 그냥 뭐뭐 하는 것을 원할 뿐이야 라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나왔죠. 됐습니까?
뭐야? 그래서 누가 더 broke her leg? 그거 써야죠. While riding a bike last week. 맞나요? Last week. 그 다음에 I just want to 그렇죠. cheer her up. 어순주의 됐습니까? 동안 했다니까 접속사 while이 어울리고요. 됐습니까? Last week 정보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그러자 그러고 언제 갈 수 있다 그러죠. 언제 갈 수 있대요? 오후. This 금요일. Friday 금요일. afternoon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oh, I see. Oh,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Perfectly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That is perfect니까. 완벽하군.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progress check입니다. 나왔던 거 두 가지 됐습니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고맙다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천만에 같은 대답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빈칸부터 쭉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걸이 뭐래요? Andrew, can you do me a favor? 라고 부탁했죠. 그랬더니 앤드루가 okay. What is it? 그랬더니 걸 가보세요.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 this weekend. Can you take care of my kid? 그렇죠. During the weekend. Weekend가 weekend. 예, week에 end 붙이면 week가 주고 end가 끝이니까 주 말이죠. 뭔지 몰랐어요? During the weekend. The weekend, 암만 길어봤자. The weekend. The weekend.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겉동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uring the weekend.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이가 뭐래요? 그렇죠. Don't worry about her and enjoy your trip. 자, 그래서 광팬이 can you do me a favor 있고요. 그다음에 it 있고요. 그다음에 is going to g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this weekend랑 연결해서 요렇게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can you take care of 그래서 can을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죽겠어. be able to가 되는지 아닌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take care of 했으면 나머지 두 녀석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during입니다. for 같은 거 안 된다는 거. 아까는 until October 주의하시지. 이번엔 during the weekend. Sure, don't worry about her. her가 누군지 and enjoy your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기브 어 핸드 멈미 기브다 기브 to me 기브다 기브 Can you give a hand to me? 또 뭐가 가능하지? I need your help. 야, 니꺼 써버렸다. 어떻게? 또 뭐가 가능해? I 넣어서 해줘. Can I? Can I? 잠시만요. Ask. 잠시만요. Can I ask? Your favor. 오, 괜찮네. Can I ask your favor? 그렇죠. 내가 너의 호의를 부탁해도 될까? 그거 말고도 있어요. Can I ask a favor of you 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은 아까랑 똑같죠? What is the favor? 부탁이 뭔데? What is the favor? 그때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 going to go to 제주도 제주도로 갈 계획이다. 계획이니까 will이 어울려? be going to가 좀 더 어울려? 아, 좀 더 어울리는데 제주도 갈 계획이 완벽하게 다 돼 있다면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 이렇게 해도 되죠.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 무슨 시제로도 표현할 수 있어?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원래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는 my 가족이, 아니 이거 잘 모르네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내 가족이 가는 중이다 라는 말 뒤에 이번 주말이 왔으니까 그럼 가는 중이다겠어요? 갈 계획이다가 되는 거라니까. 됐습니까?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 또는 My family is going to go to 제주도. 제주도로 갈 계획이다 this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take care of my castle? 이걸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왜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이건 능력 표현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4종 세트죠. 됐습니까? Could you? Will you take care of? Would you take care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care of 나왔으니까 look after 또 care for.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있네요. 여러분 다 외웠죠? 그렇죠. Can you care for my cat? 돌봐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during the weekend. 이번 아 그 주 자 아 아 여기에 어가 못 오는 거 하나 해야 되죠. 어가 왜 못 올까? 그 주말.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그 주말. 그렇죠. 여행 가는 그 주말. 그래서 이거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During the weekend. 그 주말 동안만 좀 돌봐줄 수 있을까? During a weekend 안 돼요. 됐습니까? But sure, don't worry about cat and enjoy your trip. 됐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행 잘 다녀와. 여행을 즐기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 갈 건 앤드루야 걸 이름 안 나오는 걸이야? 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걸이 앤드루한테 그래서 부탁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부탁해요? 고양이를 좀 돌봐달라고. 그렇죠. 한 3일 동안 돌봐달래죠? 그렇죠. 주말 동안. 주말 동안 제주도에 여행 갈 거니까 그 여행 가는 그 주말 동안. During the weekend. 됐습니까? 개도 봐달라? 아니다. 됐습니까? 고양이.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앤드루는 부탁을 들어주고요. 걱정 말고 잘 다녀오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인의 가족은 제주도로 주말에 갑니까? 아니죠. 걸네 가족이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 주말에 가고요. 뭐, 독도, 울릉도 가는 거 아니고요. 제주도로 갈 계획이고요.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앤드루네 집에 고양이 키우죠? 아니요. 그렇죠. 너무 사기만 치니까 안 속는. 이번엔 똑바른 말 먼저 해야지. 사기부터 치니까 이제 애들이 일단 아니요 하고 보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옳은 말 먼저 해야지.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프로그레스 체크고요.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이 거리야 보이야. 거리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끝에 이름을 붙이죠. 아, 시작부터 이름이었구나, 이거. 시작부터. 예, 어휴, 깜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얘기합니다. 누구야? 앤드루야. Can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Can I ask you a favor?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뭔데?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 sure. What is it? 뭐, sure 해도 상관없어요, 뭐. 됐습니까? Sure. What is the favor?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족 여행 계획을 얘기하고요. 언제 갈 계획인데? 주말. This weekend에 영어로. 어디 갈 건데? 제주도로 갈 거지. 친구들이랑 같이 가죠? 아니요. 가족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양이 좀 돌봐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뭐 요거 뭘 쓰냐, 요거 동화 뭘 쓰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왜, 이거 왜 어가 왜 안 되느냐는 거. 그 다음에 친한 사이니까 뭘 하면서 부탁했을까? 친한 사이니까 Can you? 라면서 부탁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리 얘기입니다. My family. 이번에는 길게 했어. My family going to go to 제주도. 언제? This weekend. 부탁 시작합니다. Take care of my cat 까지 가죠. 뭐 그 다음에 during the week. 아 미안. During the weekend. 됐습니까? My family is. During the week 하면 되게 좋겠다. 7박 8일 가는 거네. 됐습니까?
My family is go 뭐 일주일 동안 여행 간다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뭐 한 2박 3일이나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제주도를 1박 2일 가긴 좀 아깝다. 됐습니까? 오케이.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된다 그러고요. 걱정 말고 즐기다 오라고요. 그래서 뭐 sure, don't worry about her and enjoy your trip.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자 쭉 지 혼자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애가 됐습니까? 이렇게 뭐 어떤 뭐 선생님한테 보내는 쪽지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얘기합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죠. Mr. Smith, we haven't had a chance죠. We haven't had a chance. We haven't had a chance. 그쵸? 좀 이따가 뭐 이 문장은 다 완성하고 나서 광팬이가 많이 취해져 있을 것 같죠? We haven't had a chance.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저 앞에서는 parents였어. 계속해서 every morning we welcome us in the classroom.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We are lucky to have you, and we are proud to be your student. We are lucky to have you, and we are proud to be your student. 광팬이 뭐 초록초록해지겠다. 됐습니까? Okay. Hello, Mr. Smith. We haven't had a chance. 이 부분이 2. Hello, Mr. Smith.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되게 많이 쓰이는 거죠. 요렇게 하고 요런 거 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하네요. 그쵸? 이딴 건 왜 있을까? 얘가 왜 있을까? 하고 왜 하필 미꾸라니까? 그러니까 thank you for 뒤에 being our teacher니까 고마워하는 이유가 being our teacher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every morning 이런 말이 왔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시제로 표현된다? 팩트니까 you에 대한 팩트죠. Mr. Smith에 대한 팩트를 얘기합니다. 자신 입장에서의 팩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every morning you welcome us in the classroom.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some interesting things.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이게 전달하는 게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의 뜻이 뭐야? 중요하고 재밌는 것들이잖아. 근데 뭔가 중요하고 재밌는 것 이래도 되잖아. 그치? 네. 뭔가 중요하고 재밌는 걸 우리한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래도 되잖아. 네. 됐습니까? Okay. So we are lucky to have you. 그래서 to have 하겠죠. 울지 말고요. 됐습니까? We are lucky to have you and we are proud to be. 요런 거, 저 be 꼭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서술형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이번에 서술형 안 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니들이 이런 거 대비 안 해도 되겠어?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돋보기로 들어갈 첫 번째 돋보기 부분은 뭐부터 하는 게 좋냐면요. 해석부터 해주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안녕하세요 스미스 선생님이 선생님이겠죠. 네. 됐습니까? 자, we haven't had a chance. 우리는 그렇죠.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당신에게 감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뭐 때문에 감사할 기회? 이미 되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기회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회를 못 가졌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서야 한다니까. 그래서 선택된 시제는 당연히 뭐다? 현재 완료다. have plus pp.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오케이. 그래서 경험이죠. 뭐 해본 적이 없다? 감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We haven't had a chance.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계속, 뭐 계속적이기도 해요. 칼로스 우설 듯이 하기보다는 경험적 느낌이 좀 크고요. 계속 감사 못했다. 자 이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haven't 뒤에 had가 올 줄이야 이러면서 haven't had 됐습니까? 갖지 못했다. haven't had haven't had have 플러스 pp라며 됐습니까? 그 다음 chanc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트리니티고 두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죠. 맞습니까?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당신에게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할 기회. 두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죠.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없죠 당연히. 됐습니까? 형용사 용법인데 뭔 소리 하니? 됐습니까? Thank you for being. 그래서 여기에 be our teacher는 뭔 뜻이야? be our teacher 우리들의 선생님이 돼 다죠. 근데 요거 둘 중 뭐고 돼? 것 때문에 감사할 기회를 됐습니까? 에 대하여 우리말스럽게 하면 에 대하여인데 뭐 것 때문에 고마워할 기회가 없었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또 전치사 for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되어주신 것 때문에 고마워할 기회가 없었다. 그 다음에 팩트 아침마다 하시는 일 morning you welcome us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우리를 반갑게 welcome 해주시고 환영도 you always teach us 우리 애들에게 늘 중요하고 재밌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는 그걸 쓰면 어떻게 된다? something important and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래도 되니까 아시죠? 뭐가 된다고? Interesting. 됐습니까? 뭔가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아 그거 안 했네. 얘를 여기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to us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붙이고 한다. To us. Teach A, B. Teach B to A. A에게 B를 가르치다. B를 가르친다. A에게. 됐습니까? To us. We are lucky. 우리가 운이 좋죠. To have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래서 셋 중에 뭐고 부사고. 그럼 넷 중엔 그렇죠. 감정의 원인. 우리가 lucky. 이렇게 감정 원인 아니죠. lucky가 어떻게 감정입니까? 운 좋은 게 감정 아니죠. 어찌 어찌어떠이죠. 어찌 운 좋은 여러 당신을. 당신을 뭐 우리 선생님으로서 만나게 돼서 하면 되겠죠. 우리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선생님으로 가지게 되어서 영어스럽게 하면 We are lucky. 우리 운 좋아요. 예, 어찌 운 좋은 to have you 해서 운 좋은 당신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당신을 가져서 운 좋은 여기에는 as a teacher가 as our teacher가 생각된 거야. as our teacher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여기 들어가면 우리들의 선생님으로서겠죠. We are lucky to have you as our teacher. as의 세 가지 뜻.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로서. 그렇습니까? have you as our teacher. 선생님으로서 당신을 have 하게 되어서 lucky 합니다. and we are proud. 뭐죠? 우린 자랑스럽다. 그래서 셋 중 뭐? 부사죠. 그렇죠? 우리가 자랑스럽다 했잖아. 왜 자랑스럽다? 당신이 우리가 당신의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이 되어서 됐습니까? 그러면 부사적 용법이고 그럼 또 넷 중 뭐 그렇죠. 어찌 어떤 더 뭐의 일종이다? 감정의 원인이죠. 어차피 어찌 자랑스러운 to be your student 해서 proud한 감정의 원인도 어찌 어떤입니다. 감정을 나타낸 말이 어차피 어떤 시니까 We are proud, 자랑스러워 to be your students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돋보기 봤고요. 자 그래서 글의 종류는 그렇죠 letter죠 letter 누구한테 쓴 편지야? 그렇죠. 미스터 스미스라는 이름의 티처인데 근데 홈룸 티처일 것 같죠? 오케이. 저기 보면 every morning you welcome us in the classroom 이래잖아.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교실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대. 새끼 너 왜 또 지각했어 이러면서. 됐습니까? 되게 환영해 주시죠. 됐습니까? 너 왜 또 들었어? 너 어제 또 들고 너 청소 안 하고 갔지? 너 오늘 남아서 화장 청소하고 가. 됐습니까? 요즘 선생님도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와 좋겠다. 와 좋겠다. 우린 맨날 화장실 청소했는데 난 안 했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감사평이요. 감사표시니까 땡큐 레터인거죠. 레터 중에서도 땡큐 레터죠. 땡큐 레터. 감사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미스 씨의 직업은 뭐다? 기초고. 글쓴이의 담임선생님일 것 같고요. 됐습니까? 뭐 뭐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뭐 자랑스러웠대죠. 우리 기분은. 됐습니까? 운도 좋고 자랑도스럽고. 오케이. 그래서 편지글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그래서 거리 얘기합니다. Hello, Mr. Smith.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 가져왔다. We 무엇을? A chance를. Chance는 chance인데 뭐 하기 위한? To thank you 하기 위한. 이유 붙여야죠. For being our teacher. 됐습니까?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요런 거 되게 좋아한다 했어. 됐습니까? Thank you for 뒤니까 동명사.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뭐 하시고 뭘 가르쳐 주시고 이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Every morning you. You가 뭐해? You always wake. 아, you 필요 없는데. 항상 없나? You welcome us. 어디서? In the classroom. You welcome us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여기에 사형식이었나? 삼형식이었나? 사형식. 사형식이었죠. 그렇죠. 왜? 맞는데 왜? 그래서 You가 always teach us. 그러니까 사형식이죠. To and interesting things. Something important and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가르쳐 주십니다. 아! 우리가 운 좋다. 자랑스럽다. 이거 가르쳐 해줘. 됐습니까? 그래서 We are lucky to have you. 됐습니까? And student. We are proud to be your student. Proud to be your student. 왜 끝까지 해? 됐습니까? 어찌 자랑스러운 to be your student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잠깐부터 채워보겠습니다. 걸과 보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걸이. Plans this weekend. 안 되겠죠. 스페. 뭐하냐. 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 쭉 보니까 뭐 어디 칠할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래요? No, I'm just going to stay home.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니? 그랬더니 아 그냥 집에 있을 계획이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계획 세워놨는데 근데 거리 거기서 그렇죠. 보이 좋아하나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뭐래요? Oh, then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일 것 같아요. Can you come over to 확인 좀 해주세요.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Then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그랬더니 보이가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광팬이 첫 번째 문장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는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이고요. No, I'm just going to stay home에서는 일단 좀 어색하지만 예를 썼어요. 됐습니까? 이거보다 뭐가 낫겠어? Just가 있는데 게다가 집에 그렇죠. I'll just stay home이 좀 더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뭐 이거 계획이나 세워.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지. Oh, then can you come over to 뭐 come over to 통째로 좀 알아두시고요. 어디 어디에 들르다. 오케이. 그러니까 I want to invite you for dinner 하는 거죠. I want to invite you for dinner 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그걸 또 나왔다. 됐습니까? For dinner 많이 쓰잖아.
했습니까?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그랬더니 보이가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for dinner. 했습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me for dinner. 이거 해버렸네?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생각을 하라는 거지 열심히 칠하라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색칠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승빈이 애니에 대해 생각해봤을 테니까 애니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애니요? 예. 그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특별하죠. 그럼 애니가 특별하게 사용됐을 때는 무슨 뜻이야? Girls can do anything. 뭔 뜻이야? Girls can do anything. 뭐든지야. 어떤 것이든 뭐든. 어떤 라도죠. 그렇죠. 어떤 라도죠. 저기 승빈아 웃음이 나오냐? 아니요. 정상이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냐? 진짜 궁금해서 물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m just going to stay는 벌써 얘기했습니다. I'll stay home. I'll just stay home이 좀 더 어울린다. 오케이 그래서 then은 일단 셋 중에 그렇죠.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so, 고 더 풀면 If you are just going to stay home. 됐습니까? If you are just going to stay home. 그냥 집에 있을 만약 네가 그냥 집에 있을 거라면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이렇게 where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또는 for what? 왜 때문에 초대하는 거야? 왜 때문에? 저녁 식사 때문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우리 집 어디로? 우리 집으로 Can you come over? 건너와 주는 거 맞습니까?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for dinner. 저녁 식사 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내용파 그래서 계획 물었죠? 그렇죠? 누가 물었어? 거리 물었어? 보이가 물었어? 거리 물어봤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걸의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됐습니까? 근데 보이는 특별한 계획을 물었더니 계획이 없으니까 없다고 집에 그냥 있을 거다 그랬어.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 또 To my house로 for dinner come over 건너올 수 있겠니? Can you? 하면서 많이 봤던 거 4종 세트 해줄 수 있겠니? If you are going to stay home 그랬더니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초대해줘서 고맙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오늘 저녁 때 보이는 걸레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죠. 네. 그렇죠?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말이요. 주말 저녁 식사 초대받았어. 에이? 됐습니까? 오케이. 거리 보이는 집으로 가겠죠? 아니요, 보인다 걸로. 그렇죠. 초대받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을 얘기하겠다 그래놓고. 그쵸? 저녁 먹기로 했죠? 네. 짱! 됐습니까? 속지 말아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욕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쪼랐어? 됐습니까? 오케이. 대단해.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해야 돼, 내가. 아, 여러분들이 네. 너무너무 똘똘해지니까.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얘기하지? 보이부터 얘기해, 걸부터. 그렇죠, 걸부터 얘기하죠. 뭔가 초대할 예정에 내가 먼저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 묻기? 계획 묻기. 언제 계획? This weekend. 됐습니다. 그럼 거리 얘기입니다. 넌 갖고 있니?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 그러고 원래는 will 쓰는 게 좋은데 yes 썼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No, I'm just going to stay home.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언제? 그렇죠. This weekend. 와, 너무 빨리 예상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 주말 집에 있을 거야. 그랬더니 오! 잘 됐다. 그러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와줄 수 있겠니? Where? To my house.
to my home 뭐 해도 되고요. 네, to my home이 낫겠다. To my home. To my home.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뭐래요? Come over to my home, my house. Where? For dinner.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죠. 그래서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단어 파트 끝났죠? 대화 파트 끝났고요. 문법 파트 끝내고 본문 파트 남았죠. 됐습니까? 자, 예?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 어, 또. 생략 또 whom 어 없어요. 여기 답니까? 아 위치 뭐 또 어? 왜 이렇게 쫄았어? 뭐 마무리 얘기해봐. 니들 대세김질 하는 시간인데 뭐 바로 그 유명한 생각 안 나세요? 좀비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아라. 그리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 who, whom, which, that 있죠. who, whom, which, that 가능하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있는 건 who, whom, that, 네. 생략. 생략. 선행사가 사물일 땐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있잖아. 이 who, whom, that, 뭐든 뭐 이 관계되면서 뭐가 뭐 대표로 that을 하자. 그러면 that 뒤에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그렇죠. 주어 동사가 나오죠. 아, 아니요. 됐습니까? 명사. 아,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죠. 동사만 나오면 주격이게. 아, 주어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한 문장. I bought a book 더하기 I gave it to my friend. 이 두 문장을 합쳐보겠죠. 그러면 합쳐볼 때 순서는 이런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먼저 1차 제일 먼저 할 건 뭐? 각 문장 해석이죠. 내가 책 한 권 샀다. 나는 그것을 읽어줬다. 그럼 어떤 뭐를 뭐 했다 하면 될까? 그렇죠. 샀던 책을 그렇게 할래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샀다가 샀던 됐으니까 요렇게 만들죠. 됐습니까? 네가 좀 이따 이 문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기? 문장 합친과 해석하기? 그렇죠. 해석하기도 했잖아 방금. 그렇죠. 나는 내가 샀던 책을 친구한테 줬다라며. 그렇죠. 그래서 이걸 했어. 그렇죠. 그 다음 활동 그렇죠. 뭐예요? 반복된 거라는 건 뭔데? 뭐가 반복된데? 어북과 더북이죠. 그렇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눈만 껌뻑껌뻑거리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수로 다시 바꿔요? 이걸로 바꿔야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얘를 일로 보내줘. 네. 이러는 순간 무슨 준비 끝? 같이 준비 끝났죠. 그래서 반드시 뭐 뒤에 넣어야 돼? 선행사. 아, 예.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 I which I bought to my friend. I gave the book which I bought. 난 샀던 그러니까 the book which I bought. 내가 샀던 그 책 됐습니까? 내가 샀던 그 책 the book which I bought. 내가 샀던 그 책 The book which I bought. 그래서 I gave the book which I bought it to my friend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이구 무서워라 뭐다?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ich 대신 쓸 수 있는 건 대시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장도 된다. I gave the book I bought to my friend 또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잠깐만. 맞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자 우리말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오케이. 그렇죠. 존경했었다가 떨어지고 다짜 떨어지고 어떤 시대죠? 케네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다 다짜 떨어지고 존경했었던 사람 다짜 떼고 어떠시 만드는 문법이 바로 뭐다? 관계 대명사고. 그러면 이제 목적격인지 증명해 보면 되겠죠. 얘가 목적격인지 그러면 완성된 관계 대명사에서 얘가 목적격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거꾸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두 문장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분리해 보면 그는 사람이었다. 케네트는 세상에서 그를 가장 존경했다. 그를이 왜 다시 좀비가 되살아나네? 그쵸, 왜?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사들은 늘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그쵸, 불완전하죠. 명사가 빠져있으니까. 그렇잖아. 그쵸? 아, 또 나타났어. 요렇게 불완전하단 말이야. 여기에 앞에 있는 이 the person을 넣을 자리가 있어, 없어? 어디다 넣을래? 그렇죠. 여기다 지금 두 문장 했을 때 얘가 없으면 틀려. 네. 근데 한 문장 있을 때 했는데 얘가 또 있으면 얘가 요렇게 변해갖고 사라졌는데 또 있으면 좀비라고 했었어. 그리고 여기에 누가 다가 보이죠. 주어와 동사. 그래서 요렇게 여기 있는 뭐 후든 후미든 대시든 생략이든 됐습니까? 합쳐서 존경했었다가 존경했었던 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설명 들었으니까 다음 문장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설명해줘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케네스가 해야 할 일이 많았대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었다. 지금 써있는 우리말을 영어스럽게 바꾸면 많은 것들이 있었다. 많은 것들은 것들인데 어떤 많은 것들? 그렇죠. 해야 한다죠 원래. 그렇죠. 케네스는 여기에 things 일을 things로 했어. 그럼 thing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m이죠 them.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서 there are many things 해놓고 그러면 them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뒷문장에서 Kenneth had to them. 만약에 여기에 이게 아니고 뭐가 있다면 and가 있다면 여기에 them이 꼭 있어야 돼. 뭐가 아닌데 여기에 and가 있으면 there we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었고 and Kenneth had to do them. Kenneth는 그것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Kenneth는 그것들을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래? 뭐하고 뭐?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죠. 그래서 관계를 접속사가 관계를 맺어주고 그다음에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다.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해야만 할 많은 것들이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 설명하고 나서 내가 여기를 추가로 설명할 거야. 여기 was랑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어디다 칠하겠어? 그 다음에 had to do를 한꺼번에 해야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had to do네. 그렇지. had to do. had to do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바꿔 쓸 수도 있고 뭐 오케이. 저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 중에 하나 틀렸어. 오케이. 해야 할 말은 일이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벌써 다 보여줬어. Kenneth, there were many things and Kenneth had to them. 이때 them이 있어야 돼. 근데 and가 아니고 that이나 which나 생략돼 있다. 그러면 뎀이 없어야 돼. 됐습니까? 여가 만약에 뎀이 있다면 걔를 보고는 좀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있다면 없애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우리말 뭐 살펴볼까요? 우리말로? 그는 내가 기다려 왔었던 사람이다. 근데 요렇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언제부터 여기에 사람이다라는 게 무슨 시제야? 그렇죠. 이게 지금 아이고야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기다려 왔었던 걸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다? 과거부터 지금 현재 완료로 기다려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이다가 he is a person이고 person은 person인데 who whom that 생략 I have been waiting for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왔으며 지금도 뭐 하는 중이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자, 예시는 요로 이제 동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나는 뭐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나는 뭐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자, have been 부분은 내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 등빈, have been 부분은 내 이 주어 동사의 덩어리가 have been waiting 뭐 waiting for까지 가져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have랑 been이랑 waiting이랑 for가 다 합쳐서 동사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have been waiting이고 have been이 나는 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지금? 기다려왔다. 문법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아, 나는 승빈 말고 have been이 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have been이 나는 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지금. 나 의미를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I have been waiting for가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Have been, 내가 동사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have 뒤에 been이 있는 것과 been 뒤에 waiting이라는 ing가 있는 걸 집중해서 보라고 했는데 아,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있다. 또 have been이 뭐, 그렇죠. Have been이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난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여러분도 이거 96개 있던 거 아니야? 빈? 빈 뭐에 PP형? B에 PP형 이거 지금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빈 웨이링이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빈 웨이링이 비동사 빈 웨이링이 문법적인 얘기를 해달라니까. 빈 웨이링이 난 뭐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빈 웨이링이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비 뒤에 ing네? 그래. 그래서 have been waiting for 얘를 보고 뭐라 그럴 예정이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그러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I have been waiting. 그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렸고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 사람이다. He the person who I've been waiting for, whom I've been waiting for, that I've been waiting for. 뭐까지 가나가다 that I've been waiting for. 여기 지금 전부 다 관로가 다 있죠. 몽땅 다 뭐 할 수 있단 얘기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건 좀비니까 때려잡으시고요. and로 바꿨을 때는 he is the person and I have been waiting for him 이라고 꼭 해야 돼. 됐습니까? 접속사로 바꿨다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대명사가 또 나오면 안 되지만 다시 접속사만 하겠대. 그럼 명사는 다 튀어나와서 지자리로 돌아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런데 the person이 두 문장 분리할 때 he가 됐어, his가 됐어, him이 됐어. 힘이 됐으니까 그래서 목적에 관계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될 게 뭐 여기는 뭐 요렇게 하고 여기 현재 시제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안 만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head to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일단 head to do가 있는데 head to do의 원래 모습은 뭐였겠어? have to do죠. can has라고 맞추려면 has to do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can has가 지금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었으면 can has to do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can has he라고 할게. he has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버전으로 해서 의미적인 거 말고 he must do였죠. 그렇죠? 그럼 뭐 생각나야 되는데 슬슬. 그렇죠? 그럼 얘가 he had to로 바뀌는 건 왜 had to로 바뀌어야 돼?
자, he has to do는 언제 해야만 한다는 의무 표현이야. 현재 해야만 한다죠. 그러면 he had to do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의무 표현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 틀렸다는 게 must가 안 된단 말이야. must는 무슨 형태가 없다? 과거형이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had to do로 must 대신 뭐 must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어떤 문장이 있어. I think that he must do it. 내가 언제 생각한다? 내가 언제 생각해요? 그 현재 생각하죠. 그가 언제 그것을 해야만 되고 지금 그거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한다지.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that he 다음 뭐란 말이야? he had to do it. 난 생각했었다. 그가 그것을 해야만 했었다고. 됐습니까? most가 과거형이 없잖아. can은 과거형이 could, will은 would. 물론 뭐 무조건 would가 과거를 표현할 때 쓰이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근데 형태적인 과거형이 있다 그랬어. shall의 과거형은 should죠. 됐습니까? may는 might 이런 것도 있는데 must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 여기다 not 넣는 것까지 할까? need, not. 오케이. 그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 지금은 뭐 관계대명사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두 문장을 연결하는 and 플러스 바로 앞에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 선행사가 있는데 얘가 만약 이 선행사가 남자야. 그러면 어떤 좀비가 사라졌다? 힘이 사라졌다. 선행사가 여자야. her. 그렇죠? 뭐 선행사가 여럿이야. them.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걔들이 and가 아니고 who, whom, which, that 생략인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걔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 아, 참 힘인데 which 쓰면 되겠구나. who, whom, that 인데 있으면 좀비라고 힘 때려잡아라고. 됐습니까? 아, 근데 이때 관계대명사가 절 안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안에서 이 말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랑 동사가 있으면 거의 무슨 격이더라? 목적격이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행사도 같이 봐줘야 돼. 이 선행사가 뭐가 돼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동사나 전치사 뒤로 들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waiting for him 전치사 뒤에 들어갔네. 그쵸? Kenneth had to do them 동사 뒤에 들어갔네. 그쵸? Kenneth respected him 동사 뒤에 들어갔네. 됐습니까? 동사나 전치사 뒤에 들어가니까 목적격이라고 한다고요. For I야, for me야. Like I야, like me야. Like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면 저는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이때 뭐 역할을 할 때 목적격 관계, 그러니까 여기 이때 이 설명이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새겨 보면 이 설명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맨날 헷갈린 것 같아. 이때 관계대명사가 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라는 이 말은 뭐 해봤을 때란 말이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라진 좀비, 사라져야 할 좀비 대신에 있는 녀석을 보고 뭐라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Max is a singer. Many Asians love him. Max라는 사람이 가수인데 많은 여기에다가 and를 넣을 수 있겠죠. Max is a singer and many Asians love him. 그렇죠. Max는 가수인데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를 엄청 좋아해. 그러면 Max는 어떤 가수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사랑하는 가수다. 물론 반복된 거 찾으라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야. 근데 얘를 지워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합쳐서 만든 문장이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맥스는 많은 아시아인들이 사랑하는 맥스다야, 사랑하는 가수다야.
그래서 얘가 지워졌단 얘기고 얘가 남아있던 얘기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이 맥스인 거 보니까 남자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야 엔 그러니까 여기에 엔드가 여기 있다가 야 나 집에 갈래 이래. 없어졌어. 그럼 얘가 후루룩 뭐로 바뀌어? 그렇죠. 총 몇 가지가 될 수 있어? 후, 훔, 댓, 생략이죠.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한다 자리에 여기 들어간 거죠. 됐습니까? Max is a singer. Who, whom, that, 생략, many agents love.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뭐 다 했던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that을 that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어떤 설명이 슬슬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that을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쵸? 네. that을 쓸 수 없는 쓸 수 없는 것까지 바로 할래? 아니야 써야만 하는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로 나눴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을 100% 써야만 한 자 집중하세요. that을 100% 써야만 하는 경우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저기 공원에서 뛰고 있는 개랑 남자애가 생각나죠. Look at the boy, that.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in the park. That is 하면 안 되겠지. Look at the boy and the dog 했잖아. The boy and the dog이 그러니까 boy만 뛰는 게 아니고 dog만 뛰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뛰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뛰고 있어? They 그러면 is야, they are야. They are. 그래서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라는 문장이 생각나셔야죠. 그쵸? 95% 됐어야 되는 건. 그쵸. Anything, something, nothing. 됐습니까? Something that I like. 됐습니까? 또. 바로 그. 그쵸? The very man that I like. That I like. 됐습니까? 또 더 붙어있는 쭉 얘기하면 the very the same 어? different가 왜 나와? the different는 아니야. the same만 특별해. different 하면 안 특별해져. 똑같아서 특별해. 유일한 the only all도 있었어. 그래 all이 선행사일 때 that 좋아한다 했죠. 그렇죠? the only, the very, the first, the best.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 좀 특별히 대 좋아한다. 그렇더라도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목적격이면 생략돼. 됐습니까? something I like 하면 뭐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something하고 I like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something that I like. 됐습니까? 자 생각하던 것 여기 한번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를 얼마나 정성 들여서 수업했습니까? 됐습니까? 하나하나 기억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the boys were very nice. I met them at the park. 강문장 해석이죠. 그 남자애들은 매우 착했다. 나는 그들을 공원에서 만났다. 그럼 어떤 뭐가 어땠다? 만났던 보이들은 착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익숙해져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럼 뭐 찾기? 뭐하고 뭐? The boys 와 them.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렇죠? 보통은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 만들려고 그러면 맨날 선행사가 문장 끝에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마는데요.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가 좀 이따 반드시 어디 뒤로 들어가야 돼? 선행사인 the boys 뒤로 가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혹시?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 얘가 사람 대신 왔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지가 가장 많은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who, whom, that 생략이 있죠. 그래서 the boys I met at the park were very nice 하니까 어떤 애들이 아이 더 파크인데 왜 was야 were야 was지 하면 만약에 was를 쓰면 왜 안 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공원이 나이스 했단 얘기야 보이즈가 나이스 했단 얘기야 보이즈가 나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거 해야죠. 그쵸? 이거 그거 해야지, 승민아.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그거. 그거요? 어, 그거 해봐. 그 의미 정렬? 트리거가 왜 이렇게 안 당겨져? 어떤 그거 이러면 어떤 방아쇠가 탁 안 당겨지냐? 그거 해봐. 못하겠어. 그거 해봐. 그렇지. 내가 어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껴 있으면 자꾸 얘를 자꾸 틀리더라고 니들이. 어? 여기 was가 있으면 틀린 줄 몰라요. were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이게 was가 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이건 they was very nice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가 보통 주어겠죠. 주어. 주어를 꾸미고 있을 땐 주어 뒤에 다시 또 한번 여기에 있는 동사는 끝났고 동사가 아니야 더 이상 하는 일은. 됐습니까? 그 뒤에 다시 한번 더 뭐가 등장할 예정인데 동사가 등장할 예정인데 진짜 문장에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 녀석에 뭐를 조심해야 된다? 형태를 알맞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공원에서 만났던 소년들 한번 길어봤자 they were very nice 하고 있네요. 걔들을 엄청 착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cake I made it for mom. 이게 케이크고 나는 그걸 엄마를 위해 만들어 드렸어 하면 이게 반복된 걸 찾으러 가면 this is the cake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만약에 얘를 꾸미는 문장을 우리말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이것인데 어떤 이거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들었던 이것은 케이크다가 되고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들었던 this는 케이크다가 되고 얘를 꾸미는 말은 뭐가 돼요? 이것은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들었던 케이크다인데 뭐가 더 자연스러워?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뭐를 지우면 돼? 밑줄 거 있는 거 중에서 밑줄 쪽 세 개 그었잖아 지금. 그렇죠. 그 중에 뭐를 지우면 돼? this를 지운단 말은 더 케이크가 뭐다? 선행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이렇게 돼. it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it이 있으면 어머 무서워라. 여기에 I met them이 있으면 어머 무서워라 좀비다. 그래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요. 이번에 다음 중 어법상 맞는 것과 옳은 것을 개수를 모두 세려서 몇 개인지 맞추세요 이러면 그나마 좀 운 좋은 맞을 수도 있죠. 하나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고 하나는 맞았는데 틀렸는지 알면 그러면 답이 딱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재수를 원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고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비 자 그래서 좀비 때려잡아 좀비 때려잡아 목적과 관계되면 생략할 수 있지만 단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올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 자 이거 뭐 되게 어려운 설명처럼 보이는데요. 자 한번 볼까?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이것은 뭐다? 그가 사는 집이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the house and He lives in the house 하든지 in it 하든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가 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 때 He lives in the house를 어떻게 끊어읽어요? He가 lives 한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다. 이렇게 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가기에는 뭔가 얘가 좀 내 친구 데리고 와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따라가는 순간 많은 일이 생겨.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됐을 때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얘 쳐다보고 위치, 댓, 생략까지 되죠. 지금 괄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따라가는 순간 in, 댓,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고 in, he 뭐야 이거? S 붙여주세요. in, he lives 대한데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빼박 뭐밖에 못 쓰게 생겼다? in which밖에 못 쓰게 생겼다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렇잖아. 선생님이 어디다가 초록색 형광펜을 칠할 것 같아? 에다가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한 다음에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렇죠. where 하는 순간 지금은 관계 대명사 문법이 관계 그렇죠. 관계 부사
그래서 몇 번째 배운 where가 되고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아직 안 나왔어요, where는. 어디하고 누가 뭐뭐 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인 거.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 바로 관계대명사고요. 정성 들여서 가르쳤으니까 이제 발이 실력 발휘 좀 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인사하세요. 반가워. 어, 네. 그렇죠. 됐습니까? 댓 밑에 뭐라고 쓸래? 그렇죠. 여기 so 대신에 얘가 very로 바꿨어. very 뭐뭐뭐 했어. 그러면 요 뒤에는 뭐 쓸래? very 뭐뭐 한 다음에 so 쓰겠죠. 베리 콜드. It was very cold. So I stayed in the 이불 속. 뭐 이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It was very cold. So I stayed in the bed. 됐습니까? 오케이. 이불 속. 그럼 얘기하죠. 그렇죠. so가 여기 없어졌어. 그렇죠. 한 단계 더 위로 가볼까? 1단계 위로 올라갔고. 아, 이렇게 1번 표현, 2번 표현, 뭐 3번 표현으로 가볼까? 그러면 여기에는 베리가 이렇게 있고, 베리 뭐뭐 했는데 여기에 쉼표하고 쏘는 거 없어져 버렸어. 그쵸? 그리고 뭐 왜 맞나? I stayed in the 이불 속 했어. 그럼 요 앞에다가, 제일 앞에다 뭐 써야 돼? Because. 그쵸?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인데? So that 구문인데? 그래서 내가 못해.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죠. 밖에 외출을 못하게 뭐 이런거 됐습니까? 어,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8살 돼가지고 왜 추워? 그렇죠. old enough to go to school이죠. 그렇죠. my sister 작년까지 7살이었는데 이제 올해 8살 돼갖고 my sister is old enough. 너도 이제 늙었네 충분히 뭐 할 만큼? to go to school 할 만큼 너도 이제 고생길이 훤하네 뭐 이러겠죠. 동생 학교 다닙니까? 네. 몇 학년인데? 8학년. 연세 많으시네. 8학년이면 니들하고 같은 학년 아니야? 6, 7, 8.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시옵소.